아까 전단지를 잠깐만. 많이 주고 가긴 이거 이거 왜요? 이거 진짜로 신장기업 때 만든 전단지인데 이때는 콜도 없었어. 배달만 할 때지. 이때 내가 월 300씩 찍어줬지? 어, 여기 있네. 이게 두 번째 전단지. 여기 룸 보이지? 오. 이거 내가 만들어준 거야. 아, 이때는 벽에 기름 튀면 벽지 갈아주고 지나가다가 아저씨 만나면 오토바이 기름 만땅으로 채워주고 그랬었는데 에이, 와. 옛날에 아유, 야 잊자 잊어. 야 딴 데 시켜 딴 데. 야 잊어. 여기 너무 변했어. 왜요? 다른 데로 이제 바꿀 때 됐어. 아유 변했어 변했어. 이제 아유, 아유, 아 됐어. 야,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 시켜 딴 데 시켜. 야 중국집 바꾸는 게 뭐 어때서. 빨리 시켜 딴 데. 여기요. 네, 거시, 여기 괜찮겠다 여기. 거시 잠깐만. 여기 괜찮겠다. 여기. 혹시 잠깐 얘기 좀 해요. 왜요? 뭔데요? 국주 씨 무슨 일 있어요? 아, 꾸준 전단지 왜 찍고 그래요?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. 뭘 잘못했는데요? 혹시 저 저번 주에 선보고 때문에 그래요? 참 나, 나 어이가 없어. 아저씨가 선봉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? 그거 아니에요? 나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? 아, 진짜 어이가 없었어. 그럼 도대체 뭐예요 뭐?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? 어제요? 허봐. 어제 제가 진짜로 짬뽕 시킨 지 3000일 되는 날이었어요. 아, 그 정도 됐으면 군만두 서비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? 아, 저 미안해요. 아,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. 아, 됐어요. 저 진짜로 짬뽕 안 시킬 거예요. 가세요. 국주 씨가 저희 진짜로 짬뽕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국주 씨, 짬뽕에 들어간 신선한 해산물 좋아하시죠? 국주 씨를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노량진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해산물 뛰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고요. 해물 짬뽕 시키신 분 여기요. 여기 짱이야. 해녀예요? 야 장난. 바로 잡아온다니까. 야 신선한 짬뽕이네요. 야 지금 봐봐 봐봐. 야! 야! 야, 이 조개 보이냐? 저 국주 씨 어제 코빅 봤는데 너무 네. 재밌더라고요. 어, 진짜 바쁘신데 그걸 보셨어요? 봤죠. 이거 봐, 이렇게 친절하다니까. 자, 건희 씨. 아, 네. 나 어제 건희 씨 코빅 나오는 거 보고 빵 터졌네. 아, 저 안 나왔는데요. 그러니까 왜 안 나온 거야? 세포로가 통과가 안 됐나? 아, 자 그러지 말고 예. 내가 탕수육 많이 담았으니까 그거 먹고 힘내요. 아, 예. 네,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받으시고. 그 저희 가게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. 네네네. 짜장면 5개 시키시면은 탕수육 서비스로 나갑니다. 오, 괜찮다. 그 5개 갖다 주세요. 짜장면요? 탕수육 5개. 그러면 짜장은 25개. 야, 각자 탕수육 하나씩 먹을 수 있잖아. 이거 내 거야. 하나씩 먹을 수 있잖아. 먹을 수 있잖아. 야, 맛있겠다.